한때 잘못으로 세상과 격리된 재소자들에게 나눔과 희망의 기운을 전하는 일은 이들이 삶의 새 출발을 하는 데큰 힘이 되는데요. 불교계를 비롯한 주요 종교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올해도 수용자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전주교도소 입구 앞마당이 모처럼 분주합니다.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리고 컵라면과 송편을 실은 트럭이 교도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교와 기독교, 원불교 등 종교단체와 일반 교화의원들로 구성된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마련한 한가위 선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이곳 전주교도소는 또한 수용자들도 더욱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송편 나눔과 컵라면 나눔으로 수용자들이 한편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사회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삼계탕과 떡, 과일과 생수 등을 교도소에 전달해 수용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눔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컵라면과 모시송편 1,400인분. 교정협의회는 일주일 전에도 수용자들을 위해 오리고기 3,000마리를 전달했습니다. 최병록 전주교도소 소장은 교정협의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을 표하고 수용자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교정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직접 이렇게 찾아오셔서 송편, 또 라면, 또 며칠 전에 오리고기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들한테 잘 전달해서 안정적으로 좀더 편안한 수용 생활을 할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전주교도소는 특히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탁구대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탁구대회에 참석한 수용자들은 교정협의회 회원들의 격려와 함께 푸짐한 선물을 받고 오랜만에 명절 분위기를 한껏 즐겼습니다. 앞서 교정협의회는 지난 8월 수용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탁구대 2세트를 기증했습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의 자비 나눔은 한때의 잘못으로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자아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